네, 안녕하세요. 리뷰입니다. 잠깐 영상 잠깐 보는 타이에 픽셈 그란도니 뭐 출연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걸 신경 쓸 수가 없죠. 지금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했다고? 죽지는 않는 게 다행이지. 근처에 스켈레톤 소리가 나는데 불긴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시다. 일단 빨리 Y11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. 뭔 소리야 이건 또. 계란 또 안 가져왔네. 포켓몬 하나 있는 것 같은데, 요 앞에 미뇽? 한번 잡 때려볼까? 샷! 오, 뭐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픽셀몬이 지난번에 할 때랑 더 뭐가 좀 확실히 다른데? 일단 불꽃 쓰레 잠시만, 울음소리 할퀴기. 오, 할퀴기 많이 많았다. 오, 야, 죽겠다, 야. 아이씨, 그냥 민사 상태로 들어갔는데. 망함. 망했어. 첫 전투가 이렇게. 역시 레벨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건가? 근데 쟤 약간 물 속성 같은데 불이 물에 약한가? 그런가 같네요. 상성에 의해서도 져버렸네. 사파이어 사파이어 EMC가 짭짤하죠. 횃불을 위해서 오케이. 이게 무슨 소리야 자꾸. 아, 이게 베인 마이닝을 많이 했어가지고 빨리 배고파졌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나 지금 먹을 게 없는데. 빨리 여기서 다이아 캐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.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. 삽도 안 가져가지고. 지하에 뭐 이런 데 가야 돼. 헛! 샷! 오케이. 아,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싸울 수 있었는데 아쉽다. 이 넓은 공간 어딘가에 다이아가 있을 필이다. 일단은 레드스톤 필요하니까 가져가고요. 어, 뭐야, 디그다. 나 지금 피력이 이건데? 도망칠 수 없었다. 아, 안 돼. 오, 뭐야, 잉어킹 같은 게 있어. 같은 게 아니라 잉어킹 같은데.
드라코닉. 아 맞아, 여기 드라코닉이 있었지. 맞아. 이 별 희한하게도 왜 이 모드팩에는 드라코닉이 있는지. 무슨 픽셀맘 모드팩에 드라코닉이 있다. 뭐야 얘는? 무슨 여기도 또 무슨 던전이 또 나 있고. 와 미친. 빡세다 빡세. 오 다이아. 또 아니야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. 아씨 순간 다이아인 줄.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NPC 마을 터는 게 더 빠르려나 다이아 찾는 게. 저쪽 아까 그 좀비 있던 장소 같은데? 이렇게 또 이어지네. 다이아. 다이아가 어디쯤 있을라나. 또 뭐 걸어다니는 게 이러지. 아직도 있어. 와 저거 숨는 것 봐라. 아주 날쌔기가 기가 막히네. 죽을 뻔했네 진짜.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어 이거. 지금 여기서 이거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. 나 어디서 왔지? 마음. 어디서 왔는지 여기다. 뛰어지지도 않아 이제. 표 누를 때마다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? 설마 이게 정렬키가 들어가 있나? 잠시만요. 아 인벤토리 정렬이 이걸로 돼 있어. 어 먹을 거 집에 좀 있네. 일단은 빵을 좀 먹고 사과는 한 개 냅두고. 이 파일이 기절한 파일이도 깨어 아니죠 지금 깨우지 말자. 지금 깨워봤자 또 그러면 몬스터랑 싸우고 그렇게 뻔해서 기절한 상태로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그게 더 나아요. 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.
자. 삽도 챙겼고 횃불은 아직 막막하게 있고 이번에는 그 양동이를 좀 데리고 가야겠어요. 그 다음번에 켰을 때는 주변이 잘 보이도록 간마를 좀 지금 미리 올려두겠습니다. 다음에 켰을 때 도움이 되겠지. 먹을 것도 좀 더 먹고 가고 싶은데. 저런 걸 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. 자, 이번엔 꼭 다이아를 찾아 봅시다. 여기 Y11에서 그냥 쭉 한 길로 파고 가야겠어요. 그냥 딴 길을 세지 말고. 다이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이아가 이번 편까지 안 나오면은 다음 편엔 제가 위로 올라가서 마을 탐사를 해볼게요. 그래야 될 것 같아. 마을이나 아니면 주변 상자 같은 데에서 다이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노려봐야겠어. 소리야 이게. 잠깐 합쳐주고 아 다이아 정령 안 나오냐. 다이아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캐면 또 구멍으로 나오겠지.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는 지상을 올라가서 맨비시 마을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.